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 양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생산 가격을 대폭 줄이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납품받는 물량과는 별개로 이제 별도 물량을 시제품을 생산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1만 대에서 2만 대까지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제품 제조 설비를 2027년께 구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와 2분기부터 납품 가격과 물량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업체들로는 LNF와 LG화학 그리고 일부 중국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 현대차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한 단계 점프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 성능 개선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계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이뿐만 아닙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 역시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의 저명한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도 만약에 자체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면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배터리 업계의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터리 판매량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현대차에서 배터리 기술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면 셀 업체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납품 단가 협상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최대 화두 중 하나이고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는 이미 자체 배터리를 생산해서 개발해서 탑재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일본의 도요타는 2028년까지 배터리 자회사와 자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닛산 역시 2028년에 LFP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도 2030년까지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고요. GM 도 2026년에 LFP 송산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더 빨리 배터리 내재화에 생산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내재화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완성차 업체라면 꼭 도전해야 하는 분야로 연결이 되면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활약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활약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자화전자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화전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연이어 좀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화전자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이제 8월 29일 날 한번 이제 그 부분에 언급을 한번 드렸다가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아이폰 16의 혁신성 부족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9월 9일 날 정도에 한 대략 한 18,000원 정도 부근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살짝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좀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전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이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랑 손떨림 보정 장치를 이제 아이폰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면서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37.7% 그리고 80.8%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로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애플 AI 시스템이 있죠. 그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이게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제 상용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 좀 들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1월 정도에 상용화를 조금 이제 진행시킬 것이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수급이 또 단기적으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7,500원 밑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최대한 낮춰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빠르게 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만 원 이상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부진할 때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아가야 할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 오늘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만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레바논과의 지금 이제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좀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전에 이제 이팔간의 전쟁이 지금 이제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다 레바논까지 좀 확산이 된다면 이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누구나 예측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회색 코뿔소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이 또 오후장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위클리 옵션이 또 내일 있다 보니까 위클리 옵션 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수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약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매주 목요일이다 보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 등락폭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그 심한 부분, 롤링 되는 부분들을 좀 피하고자 수요일날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접목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오후장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사우디 올해 상반기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번에 이라크를 통해서 대형 수주를 좀 따낸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을 지금 현재 뭐 예측치가 좀 벌써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와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매출이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고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지금 이제 자회사를 편입을 좀 시킨 부분인데, 다문 멀티미디어와 지금 협력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고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만들고 있죠. LIG 넥스원이 여기에다 지금 현재 사람을 대리해서 싸울 수 있는 로봇 전쟁용 로봇을 현재 개발하는 고스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지금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오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히려 LIG 넥스원과 같은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기 수익을 좀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오늘 2%에 가깝게
상승세 93,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K푸드 관련주가 잘 갈 때 좀 소외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일까요? 오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리온 일단 뭐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 넘게 성장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K푸드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폭넓게 K푸드 전체적인 수출 실적과 그리고 이제 과자 수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화제가 되면서 이 식품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1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이 과자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그리고 이대로만 잘 간다면 올해 1조 원 가까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내려앉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오리온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서서히 이제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주가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120선 정도까지 이제 수렴형으로 가면서 이제 그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까지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93,000원대부터 지금 그 아래로 한 9만 원 정도 자리까지 3,000원 정도 텀을 두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만 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하반기까지 보시면은 한 11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조정을 받았던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 달려 10만 원대는 물론이고 10만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11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